보도록 하죠. 44점.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그래요. 산화. 물질이 산소를 이루는 것을 환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산화구리를 탄소가루와 섞어 가열하면 산화구리는 환원이 돼요. 환원이 돼요. 구리로 돼요. 구리로. 산화구리가 구리가 돼요. 탄소는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탄소는 산화가 돼요. 다음에 철이 공기 중에 산소 및 물과 반응해서 붉은색의 산화철로 바뀌는 것은 철의 부식이라고 해요. 철의 부식. 그죠? 철이라고 뭐예요? 주어가 나왔으니까 얘를 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할 때는 청을광석은 환원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순수한 철로 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산화되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돼요. 자, 구리와 산소의 반응 보도록 하죠. 천천히 가자. 가와 같이 이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한 후에 나와 같이 장치를 해요. 그죠? 가에서 생성된 물질을 하고 요거 더하기 숯가루를 시험관에 넣고 가열을 했어요. 꽉 막아놨네. 기체도 세지 않고 일로 오네요. 석회수를 놨어요. 자, 틀린 것은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 이산화탄소 검출하려고 여기다 둔 거겠지? 안 봐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그죠? 가에서 구리는 그죠? 산화돼요. 가에서 구리는 산화되는 거 맞아요. 가에서 산화구리가 되는 거 맞죠?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건 같은 말이죠. 나에서 숯성분인 탄소는 환원된다? 일단은 답 이게 틀렸고요. 나 읽어볼게요. 나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돼요. 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나에서 환원돼요. 산화철이 환원, 아니, 산화구리가, 그지? 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빠져나오고.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나에서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환원이 돼서 구리가 되고 탄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돼요. 하나가 환원이 되면 하나는 산화되는 거야. 그지? 얘가 환원됐으니까 탄소는 산화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탄소는 산화되는 거야. 탄소는 그지? 산화되는 거야. 구리를 이용한 다음 실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붉은색 구리를 겉불꽃에 넣으면 구리가 검게 바뀌어요. 검게 변한 부분을 속불꽃에 넣으면 다시 붉게 변한대요. 가에서 붉은색 구리는 산소와 결합을 하겠죠. 그죠? 산화되는 거죠. 산화구리가 되는 거죠. 가의 붉은색 구리는 산화제로 사용돼? 이건 뭔 말이야? 답은 일단 2번이요. 나머지가 맞아요. 가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물질은 산화구리예요.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그지 환원이 돼. 속불꽃 속의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그죠?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돼요. 그죠? 산화가 돼요. 아까 여기서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볼까요? 가에서 붉은색 구리를 겉불꽃 속에 넣으면 구리가 산화돼요. 겉에는 산화가 돼요. 그죠? 산화구리가 돼요. 구리는 산화구리가 되니까 구리 자신은 산화되고 그럼 다른 게 환원되는 거네요. 그죠? 다른 물질은 답은 2번이었고요.
오른쪽 그림은 용광로에서 철외제련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두개 고르래요. 가에서 탄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산소를 얻는 게 산화잖아요. 산소를 얻었잖아요. 그죠? 산화된 거죠? 그죠? 산화된 거예요. 나에서 철광석은 산화된다? 얘가 산화되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 철로 된 거잖아요. 철로 된 거잖아요. 그죠? 산소를 잃고서, 그죠? 잃어버린 거잖아요.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 맞겠네요. 그죠? 환원이 맞겠네요. 나에서 철광석은 산소를 얻어서 처리된 게 아니죠. 환원된 거죠. 그죠? 산소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럼 답은 4번, 5번이에요. 일산화탄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환원제로 작용한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환원제예요. 환원제. 맞아요. 철을 제련할 때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요. 둘다 이용해요. 맞아요. 답은 4번, 5번이었어요. 한번 해설 읽어볼게요. 가에서 탄소는 산화돼서 일산화탄소가 돼요. 그죠? 탄소는 산화돼서 일산화탄소가 돼요. 나에서 철광석은 환원돼요. 환원돼서 철로 바뀌잖아요. 철광석은 환원돼요. 일산화탄소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철광석을 환원시켜요. 지는 산화돼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애가 뭐예요? 환원제라고 불리죠. 이와 같이 철을 제련할 때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이용이 돼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간화에서 산화된 물질을 해라. 이 산소를 얻었죠? 그죠? 산소를 얻었어요. 그래서 산소를 얻은 이 새끼랑 또 나에서는 얘가 산소를 더 얻었네요. 그죠? 얘가 더 얻었네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2번이 맞겠네요. 얘랑 그죠? 자, 가에서는 탄소가 산화돼서 일산화탄소가 되고요. 나에서는 철광석은 환원돼서 처리되고, 일산화탄소는 산화돼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돼요. 산화 환원 반응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답은 외웁시다. 3번이에요. 항상 이 과학에서 항상이라는 얘기 잘안 쓰는데요.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에요. 자신이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산화제. 자신이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 우리 환원제라고 그래요. 알았죠? 산화제, 환원제로 봤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요 새끼 앞에서 봤어. 또, 그죠? 조금 본 거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야, 이거 물 생기는 거, 이거 중화 반응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염화은 이거 가라앉겠죠? 그죠? 맞아요? 가라앉겠죠?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답은 4번, 5번이 답이에요. 자, 4번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고, 5번은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두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죠? 뭐, 산소를 얻고 잃고 그러네요. 그죠? 얻고 잃고 그러네요. 자, 오른쪽 그림은
검은색의 산화구리에 수소기체를 공급해 주면서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붉은색으로 바뀐대요. 붉은색은 그냥 구리라는 거죠. 그냥 구리예요. 환원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 산화된 물질하고 환원된 물질을 각각 쓰래요. 얘랑 얘를 써야 되겠죠? 얘는 뭐예요? 산소를 얻었죠. 얘는 산소를 얻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산화된 거고요. 얘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된 거예요. 그죠? 얘가 뭐예요? 어떻게 써야 돼? 얘가 바로, 이거 보세요. 얘가 바로 환원된 물질이고요. 얘가 바로 이 뒤에 있는 게 산화된 물질이에요.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새끼가 산화되지 않은 것은 산소 얻었죠? 얘가 산소를 얻은 거는 절대 아니죠. 잃어버렸죠. 그죠? 얘는 좀잘 모르겠고, 그지? 뭐 분리돼가지고. 그리고 얘는 산소를 얻었어. 답은 일단 4번이에요. 4번. 얘는 환원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얘는 환원. 자, 그 다음. 석회수가 아까 계속 보던 거죠. 석회수가 뿌얘졌다.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예요?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된 거니까 산화된 거 맞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산화된 거야. 산화구리는 환원이 되죠. 산소기체가 아니죠. 이산화탄소. 답은 3번.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환원되고, 구리로 되고,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숯과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숯과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틀린 것은, 이거 옆에도 맞네요. 옆에 4번에, 그지? 4번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똑같은 거,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그죠? 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건 2번에, 1번에도 있죠? 이렇게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니라고 돼 있어요. 가의 탄소는 산화되죠? 이거 맞죠? 맞아요. 나의 메테인은 환원되는 거예요? 환원? 메테인이? 아까 산화된다고 바로 4번 문제에서 많이 배웠잖아. 요거, 여기 있었잖아. 요거잖아. 그지? 산화되는 거잖아. 그죠? 답은 2번이에요. 탄소와 메테인은 모두 산화돼요. 연소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속에서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된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뭘까요? 이산화탄소는 환원된다고 아까 이산화탄소는 환원된다라고 조금 아까 한 거죠. 환원되는 거 맞아요.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된 거 맞아요. 마그네슘은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맞고요. 이산화탄소는 산화제가 맞아요. 답은 다 맞아요. 5번. 철의 부식이에요. 틀린 것은 철이 녹슨 것은 철의 산화 반응이다. 공기와 물의 접촉을 막으면 철이 녹슨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맞아요. 철 표면에 페인트 칠하면 철이 환원되는 게 아니지요. 그죠?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다른 금속 표면을 도금하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죠? 산화를 막게 돼요. 그죠? 산소가 없, 그지? 이 공기나 물의 접촉을 막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철광석을 코크스, 석회석과 함께 용광로에 놓고 가열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은 골로래요. 뭘까요? 석회석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는 애예요. 답은 일단 4번하고 이걸 한 번에 읽도록 할게요. 가에서 요거 일산화탄소 되는 거. 코크스는 불완전 연소돼서 일산화탄소가 돼요. 일산화탄소가. 이는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것. 그죠? 산화되는 거죠. 또 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나에서 철광석은 환원되어 철로 돼요. 나에서 철광석은 환원돼서 이걸로 되죠. 산소를 잃어버리죠. 얘를. 그죠? 잃어버리죠. 그래서 환원되는 거예요. 산화가 아니에요. 다에서 석회석이 분해돼서 생성된 산화칼슘. 산화칼슘이 그러니까 철광석에 포함된 불순물인 이산화교소랑 결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석회석이 그죠? 답이 없고요. 단은 뭐라고 돼 있어? 단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답은 4번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가 아닌 것은 뭘까요? 이거 석회가루 뿌리는 거는 중화반응이잖아요. 그죠? 중화반응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바뀌고, 철이 녹슬고, 생물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발생하는 것도 그거고, 포도당 합성하고 산소를 발생하는 것도 그죠? 산화환원 반응. 이런 것도 더 암기해 놓으세요. 자, 가와 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여요.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여요. 일단은 요 빈칸에는 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CO2가 되네요. 그죠?
틀린 것을 두 개나 골라래요. 가는 검은색 산화구리가 붉은색, 그죠?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하는 반응 맞아요. 가에서 산화된 물질은 얘고, 환원된 물질은 얘 맞죠? 얘가 환원이 되고 얘가 산화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기억에 들어갈 물질은 이거죠. CO2죠. CO2예요. 그죠? 답은 3번 하나랑 또. 나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 맞겠죠. 매우 높은 온도에서. 가와 나에서 환원제로 작용한 물질은 각각 뭐예요? 얘는 환원된 거죠. 그죠? 얘가 산화된 거고. 환원된 게 산화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제니까 산화된 놈인데, 이 말이 틀리네요. 그죠? 답은 5번이네요. 가나에서 환원제로 작용한 것은 이거예요. 얘는 맞는데, 얘가 아니에요. 그죠? 산화된 놈을 찾는 거야, 산화된 놈. 그지? 얘는 산화됐을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산소 이빠이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일단은